자, 조재호 선수가 성공이 됐고요. 김행직, 브롬달, 조명호 선수의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랭킹 1, 2, 3위가 보였네요. 거기에 지금 토비온 브롬달 선수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네. 아, 대한민국이 조재호 선수 세계 랭킹 7위고요. 본선에서 하이런 10개를 기록하면서 정말 좋은 흐름으로 준결승전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은 빗겨치기 대회전. 조금 짧았습니다. 네. 자, 참 김행직 선수가 확실히 아직 젊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네, 대회 첫날 오자마자부터 상당히 안 좋았는데 뭐 밥도 못 먹고 토하고 뭐 응급실 가고 링거 맞고 맞아요.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패자부활전부터 조금씩 살아나더니 어저께 아주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어제 경기에서는 김행직 선수가 또 필요했던 7점을 마지막 이닝에서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네. 늘 한장희 캐스터가 얘기하는데 그 7점을 그냥 치다 보니까 치는 거와 꼭 쳐야 할 때 치는 것 바로 그게 이제 어떤 승부사 기질이죠. 그렇습니다. 자, 김행직 선수도 공타를 기록을 했고 이제 토부현 브롬달 선수입니다.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한 차례씩 우승을 차지한 서바이벌 대회인데 아직 브롬달 선수는 우승이 없거든요. 네. 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자, 브롬달도 옆돌리기 실패. 자, 이번 대회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현재 준결승까지 올라와 있는 브롬달 선수. 네. 대회 에버리지가 1.89점이에요. 네. 조명호 선수는 지금까지 대회 에버리지가 현재까지는 2.6이 넘습니다. 예. 이번 대회 최고의 성적. 역시 첫 번째 이닝부터 과감한 스트로크를 보여줍니다. 현재 컨디션으로 보면은 뭐 조명호 선수가 일단 가장 유력하고요. 예. 나머지 선수 중에 과연 이제 누가 올라갈지. 네. 단지 예상일 뿐입니다. 그렇죠. 자, 빗겨치기 밖으로 연속 득점. 조명호 선수는 뭐 예선전부터 정말 쟁쟁한 조 야스퍼스, 초클루, 키라지 선수가 속한 조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본선에서도 브롬달 산체스, 야스퍼스를 상대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현재 준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무서운 게 없어요, 지금. 자, 인쿠션 공격. 저 힘이 있으면은 모자라네요. 네. 일단 조명호 두 점으로 출발. 일단 조명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 한국 선수들이 두 명이나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웬만한 한국 선수들은 조명호 선수보다 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반에 이제 한국 선수 남아 있는 선수 가운데 맏형이 되고 있는 조재호 선수 뱅크샷 첫 득점. 어제 조재호 선수가 좋은 경기력 보였습니다만 뱅크샷에서 굉장히 성공률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첫 번째 뱅크샷 성공으로 만들어냅니다. 또 조재호 선수와 조명호 선수는 국내에서 이 복식 경기에 한 팀으로 또 출전을 해서 여러 번의 우승을 거뒀죠. 그렇죠. 네. 조재호 두 번째 이닝 한 점.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조재호 선수는 또 이번 대회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네, 조재호 선수가 뭐 평소 자기 관리를 또 잘하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죠. 예. 이제 김행직. 자, 대회전은 항상
일목축구가 왔다 갔다 하는 저 키스를 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지금은 더블 쿠션으로 가고자 했는데. 네. 두께가 생각보다 조금 얇았습니다. 앞주와는 다르게 중결승 두 번째 경기는 아직은 많은 득점이 쏟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경기 초반에 지금 선수들이 네,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워밍업이 좀 필요하죠? 토브현 브롬달 원뱅크 득점. 앞조에서는 롤란드 포톰 선수와 에디 맥스 두 명의 벨기에 선수가 결승에 진출을 했고요. 포톰 선수는 에버리지 3점이 넘는 기록, 맥스 역시 2.5 이상의 에버리지를 기록하면서 4위였던 트란 선수 에버리지가 1.9예요. 엄청난 준결승이었습니다. 예. 네. 1.9인데 꼴찌를 했어요. 네. 뺏겨치기 짧아요. 서바이벌 경기의 묘미죠. 아무리 뭐 많이 친다고 해도 상대 선수보다 적게 치면 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못 치더라도 상대 선수보다 많이 하나만 더 치더라도 이기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닝 조명우. 조명우 선수 난구가 섰을 때 조명우 선수가 어떻게 푸는지 상당히 궁금할 정도로 난구 풀이를 잘합니다. 아, 강한 스트로크 그러나 빗나갑니다. 네 명의 선수가 이 준결승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각자의 사정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 이닝 접어듭니다. 조재호 찍어서 옆으로 돌리기 득점. 자, 조재호 선수 아주 뭐 스트로크를 과감하게 하면서. 네. 사실 어제 조재호 선수가 조 1위를 차지할 때 정말 엄청난 포지션 플레이를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스트로크가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예. 자, 오늘도 그런 스트로크가 나오기만 한다면 결승 진출까지 갈 수 있는데요. 다시 득점. 네. 그리고 또 옆으로 돌리기 포지션. 네. 출발을 줬습니다. 단 한 번도 서바이벌 대회 준결승 이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서바이벌의 강자 조재호 선수입니다. 자, 회전. 살아있습니다. 3연속 득점. 자, 일단 저렇게 테이블 중앙 쪽에 공이 다 있으면은 칠 수 있는 길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수들이 기본적인 포지션 할 때 테이블 중앙 쪽으로 포지션 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지금은 짧게 네. 벗어났어요. 자, 김행직 선수 오른손 플레이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옆 돌리기가 생각보다 짧게 벗어났습니다. 조재호. 자, 지금은 왼손에도 장갑을 끼고 오른손 스트로크. 밖으로 돌아서 깔끔한 득점. 자, 근데 공 두 개가 전부 아래로 내려갔어요. 네. 왼손으로 득점할 때는 저런 포지션 플레이까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죠. 네, 일단 득점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대회전 시도 그러나 키스. 김행직 첫 득점을 세 번째 이닝에서 일단 뽑아냅니다.
벌써 10분이 지났고요. 아직까지는 어느 선수도 확실하게 몸이 풀린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돌리기 짧게 가야죠. 길게로 갔어요. 길게 네. 뽑아줍니다. 네. 그럼 달 득점. 월드컵 44회 우승이라는 정말 기네스북에도 오를 만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브롬달 선수인데 사실 그 44에서 우승이 조금은 멈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작년 라볼로 월드컵 우승 이후로 지금 또 아직 우승이 없습니다. 뭐 공식 경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옆돌리기 득점. 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그 컨디션을 증명하고 있는 브롬달 선수입니다. 네, 바로 직전 그 대회인 그 뉴욕 인비테이션에서 에디 맥스 선수와 결승을 했지만 준우승을 했죠. 예. 참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브롬달 선수의 경기력이 최근에는 살아 돌아오고 있고요. 네. 30초의 공격 시간. 뺏겨치기로 갑니다. 연속 3득점 토브연 브롬달. 이번 대회에서 뭐 조 1위를 차지한 적은 없습니다. 조 2위, 3위 그러면서 패자전에서도 진출을 한 브롬달 선수인데 그렇죠. 베스트 세컨으로 마지막에 올라왔죠. 예. 아, 지금은 투뱅크 실패. 어찌 보면 서바이벌이라는 그 저희 대회 이름에 가장 걸맞은 생존자가 되고 있는 브롬달이에요. 그렇죠. 현재 조재호와 공동 선두. 정말 연령대가 다양하죠. 조명호 선수가 1998년생. 예. 토브 브롬달 선수가 62년생. 그 외에도 뭐 70년대생, 80년대생 선수들이 골고루 있죠. 그렇습니다. 예. 참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입니다. 자, 그런데 있어서는 사실 이 조명우 선수와 김행식 선수의 등장이 당구계에선 정말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뭐 유소년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선수, 여자 선수 모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금 실력 있는 선수들이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닝 뺏겨치기로 갑니다. 조재호 짧게 리버스 엔드까지 득점. 원. 조재호 선수가 첫 이닝 공타 이후에는 큰 문제 없이 득점 행진을 일단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또 리버스 핸드 득점. 연속 득점. 자, 안으로 돌리기가 가능한데 자, 빨간색 공 타이밍 조절해야 되고요. 여기서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조재호, 김행직 그리고 조명호까지 세 명의 선수가 준결승에 생존해 있습니다. 일단 한 명의 한국 선수는 무조건 결승에 올라간다는 뜻이죠? 예. 원했던 두께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재호 2득점. 지금 더 얇게 치려고 했어요. 지금 키스 타이밍 때문에 네, 얇은 두께에서 빨간색 공을 오른쪽으로 보내놓고 내 공이 돌아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예. 이제 김행직 옆돌리기로 갑니다.
득점. 확실히 준결승이어서 그런지 포지션이 보이는 공에서 선수들의 실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말 엄청난 마지막 집중력을 보여줬던 김행직 선수 여기서 타임아웃. 자, 빨간색 공을 먼저 치기에는 네, 변화가 좀 큰 위치고요. 자, 그래도 지금 빨간색 공을 먼저 갑니다. 약간의 마이너스 회전력으로 두께를 좀 쓰면서 끌어당기듯이. 옆 돌리기 짧게. 자, 이게 좁아지면서 그렇죠. 네. 자, 김행직 선수도 네, 조마조마했었던 겁니다 지금. 벌어질 수 있었던 각에서 마지막까지 곧게 내려왔습니다. 뭐 네 명의 선수가 아직 20점대, 30점대 거의 본인의 점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겨치기로 갑니다.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득점. 연속 3점. 확실히 김행직 선수가 예선전 첫날의 그 표정보다는 훨씬 나아 보여요. 네.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뭐 이제 죽이나 수프 같은 거라도 지금 먹을 수 있는 정도 됐죠. 네. 어려운 자세에서 반대 손인 오른손으로 갑니다. 뱅크샷. 아, 잘 잡았어요. 네. 득점. 4연속 득점. 자, 또 포지션 괜찮아요. 오늘 두 번의 오른손 스트로크 모두 득점으로 이어가고 있는 김행직. 자, 본인이 치기 좋은 두께에서 약간의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렇게 긴 각으로 갈 때는 회전력에 따라서 스피드에 따라서 두 번째 쿠션의 회전력 작용이 달라집니다. 예. 좋아요. 앞으로 돌아서 여유 있게 득점. 오늘 경기 처음으로 5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선수는 김행직입니다. 그래도 얇게 맞아주는 바람에 공이 더 배치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조명우, 이번 대회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선수인데요. 두 명의 한국 선수들 그리고 브롬달 선수와 준결승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밖으로. 또 우리 선배 선수들의 그 기가 보통이 아니죠? 그럼요. 네. 또 얼마 전 프로투어 월드컵 준결승에서 김행직 선수와 조명호 선수가 또 만났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 경기에서는 사실 김행직 선수가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때 조명호 선수가 뭔가 좀 본인의 플레이를 좀 못했습니다. 예. 선두로 올라선 김행직 연속 7점째 도전.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자, 어제 김행직 선수의 그 마지막 회 7점. 아, 이 터키 관중들의 희망을 예, 맞아요. 네, 꺾는 7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응원한 우리 팬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득점이었죠. 저희가 이곳 터키에서 관중들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네. 더 많이 응원해 주지 못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자제했습니다. 예. 한국으로 못 돌아갈까 봐. 이번엔 빗겨치기. 아주 좋아요. 8점째 네. 붙여갑니다. 자, 득점도 득점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포지션이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김행직 선수가 아주 조합 자체를 득점에 필요한 두께와 회전력, 스트로크의 조합을 아주 잘 맞추고 있어요. 예. 자, 9월 달에는 이제 당구 팬들을 더욱더 열광하게 만드는 LG 마스터스와
우리 서바이벌 마스터스가 또 서울에서 열리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좀 아, 지금은 길어요. 좀 길었어요. 하지만 8점 하이런 선두로 치고 나가는 김행직입니다. 자, 이 공은 좀 아쉽네요. 본인이 좀 충분히 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너무 길었어요. 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제 나온 토부윤 도롬달 선수입니다. 오, 길어요. 자, 돌아오는 공까지 돌아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같은 네. 코스로 벗어납니다. 브롬달 선수가 공타를 지금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세게 쳤을까요? 네. 토분 브롬달 선수가 아예 길게 친 것 같은데 지금 일목적구의 두께가 너무 두꺼웠어요. 그렇군요. 네. 터키 연맹 관계자분들인데 표정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터키 선수들이 생지원에 실패했고요. 원. 자, 이제 조명호 선수도 반격에 나섭니다. 조명호 선수에게는 어려운 공이 없습니다. 예. 네, 어떤 배치가 서더라도 파워풀한 스트로크로 본인이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내죠. 바로 지금 뒷공이 잘 풀렸죠? 다시 빗겨치기. 오, 어렵게 맞아줬습니다. 쓸면서 지나갔던 조명호 선수의 득점. 망설임 없이 그대로 엎드립니다. 키스 빠졌고요. 길게 돌아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3연속 득점. 자, 네 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사실 앞에 선수들이 득점을 많이 해서 점수를 많이 뺏긴 상태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석점 붙여갑니다. 다시 빗겨치기. 직접 들어갔어요. 4연속 득점. 자, 그리고 또 포지션을 노렸는데 약간 길게 맞으면서 좀 네. 그래도 또 길이 있죠. 자, 이것도 뭐 안으로 돌리기. 예. 네. 안으로 길게 출발. 마지막까지 여유 있습니다. 연속 5득점. 바로 회복을 하네요. 예. 네. 브롬달 선수가 50대. 그리고 조재호 선수가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4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행직 선수가 이제 20대 후반. 아, 참 어린 선수들이 현재 조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정확하게 연속 6득점 조명호. 저희가 예선전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죽음의 조에 조명호 선수가 편성된 게 아니라 조명호 선수가 있는 조가 죽음의 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만큼 이제는 성인 무대에서도 강자의 자리. 연속 7득점 이어갑니다. 일단 뭐 김행직 선수나 조재호 선수는 국내에서도 많이 붙어봤기 때문에 이 조명호 선수의 이 에버리지, 이 파괴적인 득점력을 잘 알고 있죠. 예. 네. 또 이 선수들도 만만치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랭킹 1, 2, 3위를 하고 있는 거죠. 국내 최강자들과 역대 최고의 선수 토부현 두럼다리 펼치는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뱅크샷 마지막 코너 진입을 합니다. 아 이건 좀 짧아요. 네. 자 일단 조명호 7점 붙여가면서 김행직과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수들. 예. 이제 테이블 적응 마친 것 같고요. 본격적인 공격 쇼가 펼쳐집니다. 뺏겨치기 직접 노려입니다. 오, 조금 짧았어요. 이 테이블이 회전력이 아주 예민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짧게 다니는데 저런 믿겨치기는 첫 각에서 각도를 잘 못 만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회전력이 줄어가지고 더 길어집니다. 예. 네. 자, 좀 두껍게 짧게 가야죠. 그렇죠. 네. 키스를 빼냈고요. 자, 짧게 떨어져야 합니다. 너무 짧은가요? 다행입니다. 네. 뭐 조금은 다른 의미로 몸이 가벼운 김행직 선수인데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스트로크가 굉장히 잘 뻗어주고 있어요. 네. 스트로크 스피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 걸어칩니다. 이번에도 득점. 아주 과감하게. 네. 다시 한 번 더 포지션. 강한 스트로크로 쉽게 뭐 포지션을 만들려고 하는 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이 잘 서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통 옆으로 돌리기를 필요한 만큼 힘으로 하면은 반대편 코너 쪽으로 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세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공도 풀어내면서 연속 석점. 브룸달 선수가 지금 최하위로 쳐져 있어요. 네. 역시 한국 선수들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네. 조명우, 조재호, 김행직 뭐 이 선수들의 표정도 정말 집중한 표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안으로 짧게 좋습니다. 떨어뜨립니다. 네. 이번에도 4연속 득점. 확실히 준결승전에서는 에버리지를 2점대 중반 이상을 가져가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밖으로 길게 공략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김행직 바로 전 이닝에 7점을 쳤죠? 8점을 쳤죠. 8점 쳤죠? 예. 네. 그리고 이번 이닝은 현재까지 5점.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6연속 득점. 네, 그리고 포지션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도 직접 잘 쳤어요. 네. 자, 반대편 코너 한 차례 흘끔 확인한 이후에 네, 회전력을 이용해서 가볍게 비껴치기 코너 돌아 나옵니다. 그렇죠. 연속 7점. 한 큐 15점 하고 그 다음 공타 하는 것보다 이렇게 8점, 7점 두 큐를 나눠서 하는 게 참 상대편들한테 보이지 않는 어떤 더 큰 부담감을 줍니다. 그렇군요. 네.
옆으로 돌리기. 자, 두 이닝 연속으로 아. 8점. 참 김인규 선수 어제부터 앞버튼 선수가 맞는지 안 아플 때보다 더 잘 치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밖으로 짧게 공략을 합니다. 이번에도 득점. 9연속 하이런. 자, 김행직 선수가 이번 득점 만들면서 나머지 세 선수가 이제 본전에서 모두 다 아래로 갑니다. 아, 그러네요. 두 번 브룬단 선수는 지금 9점 남았습니다. 예. 완전히 경기에 몰입해 있는 김행직. 뺏겨치기. 지금 공도 빠질 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이런 10점. 김행지 선수가 조명호 선수한테 아직 멀었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예. 네. 나 아직 살아있다 하면서 월드컵 우승 두 번은 하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김행지 선수가 또 이 토브연 보름다 선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2년 동안 있을 때 같은 팀에 있으면서 토브연 보름다 선수가 참 당구에 좋은 영향을 많이 줬죠. 그렇군요. 네. 자, 여기서 키스가 빠져요. 하셨는데. 그러나 짧게. 네. 자, 김행직의 10득점. 완벽하게 독주 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경기 초반입니다. 자, 두 큐에 18점. 네.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가는 김행직이고요. 브럼달 선수는 이번 이닝 만회를 해줘야 합니다. 짧아요. 지금 김행직과 조명우가 다 득점 이닝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브럼달 네. 선수가 지금 두 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지금 나름 얇게 잘 쳤는데 그래도 부족했어요. 예. 네. 자, 이 공은 뭐 쉬운 공이죠. 횡단샷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아주 확률이 있는 네, 그런 배치입니다. 자, 여유있게 득점. 아, 조명우 선수가 위축이 전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살짝 끌어서 밖으로 연속 득점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형님들이 긴장을 좀 바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하고 있죠. 예. 자, 지금도 아주 포지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일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해놓고 내 공은 조금 두껍게 해서 살짝만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직접 쳤네요. 길게 치질 않고 일단 석점 붙여가고요. 자, 의도가 좀 있었을까요? 자, 무리하지 않고 짧게 직접 칩니다. 네. 자, 연속 석점. 김행직은 두 큐에 18점. 오, 키미스가 나왔어요. 키미스가 나왔죠? 네. 석점. 자, 여섯 번째 이닝으로 이제는 접어들겠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디펜스가 되면서 현재 13점의 조재호. 횡단샷을 저쪽으로 쳤네요. 아, 네, 맞지 않았어요. 조재호 선수 두 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지금은 횡단샷을 저쪽으로 친 이유가 일단 뭐 득점을 위해서지만 안 맞으니까 또 공이 어렵게 되네요. 예. 네. 자, 김행직 선수는 또 마찬가지로 횡단샷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주 절묘한 컨트롤로 단축과 단축 그리고 네. 장축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김행직도 여기서 공타를 기록합니다. 이런 공을 컨트롤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브론달 선수 타임아웃을 한번 쓸까요? 아직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은 브롬달 선수인데요. 안으로 대회전 시도합니다. 대회전을 짧게. 자, 짧게 떨어뜨립니다. 빗나갔어요. 네. 이번 이닝 세 선수 모두 공타. 브롬달 선수의 샷이 지금 계속 이렇게 절묘하게 짧아지고 네. 있거든요. 지금은 키스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칠 수밖에 없었는데 약간은 정말 불어냈습니다. 네. 이제 조명우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옆 돌리기 알맞은 힘 빗나갑니다. 짧아요. 아, 이번 이닝에 네 선수가 모두 공타를 기록하는데요. 네. 와, 시간이 이제 8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아,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오, 키스가 났는데 따라가요. 네. 득점. 한 차례 행운이 조재호에게 향합니다. 밖으로 돌아서 내려갑니다. 자, 조재호 선수가 두 이닝 공타 이후에 연속 득점을 만듭니다. 김행직 선수가 현재 63점, 뭐 가장 앞서 있긴 합니다만 뭐 이 선수들의 포지션 플레이가 나오고 장타가 나온다면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가을입니다. 네. 안으로 구사를 했고요. 길게 네, 코너를 타고 돌아 나갑니다. 조재호 이번 이닝 두 점. 만약에 한국 선수 두 명이 올라가면은 한국 대 벨기에 대결이 됩니다. 맞아요. 네, 두 명의 벨기에 선수가 지금 결승에 진출해 있죠. 아, 오늘 깔끔합니다. 김행직 선수. 네, 너무너무 깔끔합니다. 당구 신동, 뭐 당구 천재 그런 수식어를 항상 달고 다녔던 김행직 선수잖아요. 네. 그런 천재적인 모습을 이번 대회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행직 선수가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아마추어 대회 많이 열렸을 텐데 예. 그 당시 아마추어 최강인 조치현 선수. 조치현 선수는 뭐 우리도 낯이 있죠. 그렇죠. 뭐 세계대회 8강도 갔던 기억이었던 지난번 서바이벌에서는 결승까지 가가지고 3위를 했죠. 맞아요. 네. 그 조치현 선수를 김행직 선수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시합에서 이겼습니다. 아마추어 시합에서. 네. 당시에 대이변이었죠. 네. 떡잎이 달랐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이 공 들어가면 브롬달은 0점.
제껴치기로 회전이... 마지막 회전 많은데 많아요. 아... 많았습니다. 자, 브롬달 선수가 여기서 한두 점은 적어도 붙여가야 조명호 선수에게 모든 점수를 안 뺏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브롬달 선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입니다. 공 배치가 한 번은 왔습니다. 길게 돌아서 마지막 오, 오 짧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또 이렇게 벗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번, 벗어는 것만 세 번 연속이에요. 네. 지금 이거는 안으로 빠질 것 같지가 않았는데 와 역시 테이블의 이 코너웍. 네 이렇게까지 받아주면 브롬달 선수도 어쩔 수 없죠. 네 두 번 브롬달 선수 표정이 아,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어 그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조명우 사실 저 확률을 다 보고 치는 겁니다. 예. 네. 다만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인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브롬달 선수 0점이 됐고요. 옆으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지금 이번 이닝에서만 조명호 선수가 이 브롬달 선수의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다음 이닝이 넘어갔을 때 도변 브롬달 선수가 연장을 안 하겠다 하면은 네. 나머지 선수들은 2점씩밖에 못 가져오죠. 그렇죠. 자, 조재호 선수도 지금 15점. 밖으로 자, 크게 돌아가는데 지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점 남아있는 2분 30여 초의 시간 이제는 브롬달 선수 없이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조재호의 뱅크샷 정확하죠? 득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김행직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선수들이 이번 이닝에 아무리 많이 친다고 해도 2점씩 가져오기 때문에 본인을 쫓아오기에는 좀 벅차죠. 그렇습니다. 자, 또다시 뱅크샷이에요. 이번엔 안으로 이번에도 득점. 연속으로 3뱅크샷 성공. 자, 뭐 한 번에 석점씩을 뺏어올 순 없지만 그래도 뺏어올 점수는 뺏어와야 하는 조재호 선수 현재 3위입니다. 빗겨치기 대회전. 자, 올라갑니다. 3연속 득점. 자, 조재호 선수의 이번 대회 하이런은 10점. 뭐 9점도 있었고 8점도 있었고 하이런 정말 잘 뽑아줬었거든요. 4연속 득점. 12점 차 조명호 선수가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4큐면 조명호 선수가 동률이 될 수 있습니다. 리버스로 가는데요. 들어갑니다. 5연속 득점. 자, 조재호 선수도 지금 아주 이번 이닝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재호의 선수의 팬, 김행직의 팬, 조명호의 팬 다 각기 다를 것이기 때문에
조재호 선수가 오, 여기서 짧게 벗어납니다. 현재 국내 랭킹 1위 조재호 선수. 네. 2위가 조명호 선수고요. 자, 이제 현재 선두 김행직. 아직까지는 뭐 여유 있는 점수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뒷겨치기로 갑니다. 득점. 브룸달 선수는 이번 이닝에 아웃하기를 정말 잘했네요. 네. 뱅크샷까지 연속 득점. 이번 이닝에 아웃 안 했으면은 지금 뭐 후반전 점수를 다 벌써 빚까지 져가면서 예 다 쓸 뻔했습니다. 자, 오늘 공을 정말 잘 세우고 있는 김행직입니다. 안으로 아주 좋아요, 좋아요. 길게 네. 득점 성공. 완벽해요. 정말 컴퓨터 같은 당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뒷공을 노리죠. 강하게 밖으로 코너 진입합니다. 연속 넉점 김행직. 자, 안으로 돌리기 갈지. 네. 회전력 조절과 두께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이 안으로 돌리기는 항상 키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키스! 아. 배제시키지 못했습니다. 넉점. 사실 두께가 더 많이 보이질 않았어요. 지금 저 두께가 김행지 선수가 지금 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최선의 두께였죠. 아, 김행식 선수 8이닝 동안 25큐 매볼 석점 이상을 기록합니다. 네. 요즘은 이제 서바이벌에서는 3점대 매볼이지는 뭐 아주 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조명우 그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지금 조명우 선수도 에버리지 거의 2점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32점이에요. 네. 조재호 선수도 지금 못 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조재호 선수도 1점 중후반. 네. 자, 짧게 떨어뜨리면서 득점. 지금 조명호 선수가 약간 휘어서 보세요. 예. 저렇게 친 이유가 지금 없는 각도를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약간 휘어진 모습이죠. 그렇죠. 네. 조명호 선수가 그걸 알고서 일부러 휘인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좁은 각에서 옆 돌리기까지 연속 석점. 스트로크 아주 부드럽게 길게 나가죠. 네. 저렇게 그 얇은 두께에서 각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때는 저런 부드럽게 길게 나가는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마지막 코너 좋아요. 돌아서 올라갑니다. 연속 넉점 붙여가는 조명호.
지금 요번 이닝에만 또 10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네. 네. 예. 한 번 돌면은 한 10점씩 나오는 거는 뭐 보통입니다. 네. 만약에 부름달이 남아서 공타를 기록했다. 그러면 지금 후반전 점수도 다 내줘야 할 판이에요. 그렇죠. 아, 리버스로. 아, 지금 공도 네. 정말 창의적이었는데요. 자, 이번 공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반전이 끝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김행직, 조명우, 조재호 세 명의 선수가 1, 2, 3위를 차지한 가운데 브롬달을 아웃시켰던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였는데요. 네, 이제 후반전 남았죠? 예. 자, 후반전에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네 명 현재 최하위인 토부연 브롬달 선수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브롬달, 김행직, 조재호, 조명우의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브롬달 선수는 전반전 7이닝 동안 단 넉 점만 뽑으면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지금도 치자마자 들어갑니다. 좋지 않아요. 96점. 오늘 말씀드립니다만 두 명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90점대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것은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2위 안에는 들어갔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90점대는 좀 위험하고요. 100점대 좀 넘어야지 좀 안정권입니다. 90점대가 지금 계속 따라잡히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너무 두꺼웠어요. 네. 김행직 선수가 정말 파워샷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공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죠. 예. 네. 어제 디온 넬린 선수의 그 후반전 첫 이닝의 15득점은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죠. 첫 이닝에 최성원 선수 5점, 바로 조지호 선수 10점, 그 다음에 세네 선수 1점, 그 다음에 디온 넬린 선수 15점. 한 이닝에 무려 25점에다가 30점, 31점이 예. 나왔어요. 네. 엄청난 이닝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이닝에서 누군가가 폭발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경기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서바이벌입니다. 디온 넬린 선수 어제 세네 선수가 그 이닝에 이른 점수만 28점이에요. 네. 집어넣었는데요. 전반전의 양상과 비슷합니다. 전반전에서도 뭐 네 선수 가운데 조명우만 2점, 후반전도 네 선수 모두 공타. 일단 호흡을 좀 가다듬고 있는 네 명의 선수들입니다. 일단은 브롬달 선수 입장에서는 참 첫 이닝이 조용히 지나간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할 겁니다. 예. 현재 29점, 2위 조명호와는 39점 차이. 자, 또 짧아요. 또 짧아요. 계속 네. 짧아요. 한숨을 쉽니다. 치자마자 고개를 약간 갸웃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들끓렸어요. 예. 네. 천하의 부름달도 긴장하게 만드는 세 명의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앞쪽으로 지나가면서 밖으로 돌리기 득점. 아, 김행기 선수 뭐 이제 컨트롤 자체가 아주 날카로워요. 네, 보세요. 공을 막 이제 변화시켜서. 네. 자, 지금도 반대편 코너에 빨간 공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회전. 자, 힘이 빠지면은 득점입니다. 아, 정확합니다. 그렇죠. 연속 득점.
100점을 돌파한 김행직입니다. 옆으로 돌아서 조금 길어요. 예. 네. 지금은 이제 똑같은 각도로 보낸다 하더라도 지금 약간 좀 내공을 살려서 보내는 거하고 그냥 내공을 툭 건드려 놓는 거하고는 마지막에서 오는 각도가 다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네. 저런 옆으로 돌리기는 스피드와 스트로크 그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이제 조재호 노란 공 멀리 보내놓고 내려갑니다. 자, 이게 근데 힘이 모자라요. 모자랍니다. 없어요, 없어요. 네. 아, 각도는 잘 맞췄는데 지금은 조금 아쉬운 조재호 선수의 공타가 나왔습니다. 조명호 선수는 뱅크샷을 시도하는데요. 길게 어 키스. 지금은 김행직의 100점을 제외한다면 어떤 선수도 2위 안에 가시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방심도 포기도 할 수 없는 상황. 네, 브롬자 선수와 조명호 선수와의 차이도 10개 차이가 안 납니다. 네. 네. 10개 득점하면 역전입니다. 자, 두 번 브롬자 선수 두 바퀴 길게 돌아서 갑니다. 네, 엄청난 스트로크로 브롬달 득점. 정말 오랜만에 득점했네요. 네. 자, 지금은 저렇게 밀어서 저렇게 휘어지게 해야지만이 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무려 7이닝 만에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브롬달. 자, 지금은 어떨까요? 아하. 자, 도변 브론더 선수 오늘 저렇게 안 맞은 공만 지금 한 네다섯 번지 돼요. 네. 그렇게 빼라고 해도 뺄 수 없는 코스로만 지금 공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참 희한한 게 느낌이 첫 번째 공을 컨택할 때 약간 그 밀리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한 느낌을 줬어요. 예. 네. 이 선수들은 압니다. 딱 치는 순간 이게 맞을지 빠질지. 아, 키스 뺐어요. 김행직 선수 득점. 오늘 뭐 아주 자유자재로 네. 그 어떤 공이든지 다 자신 있는 그런 스트로크예요. 자, 완전 이게 M자입니까 W자입니까. 네, 승리를 원하는 W자로 보이네요. 예. 거의 뭐 알파고처럼 네. 1접구, 2접구, 본인의 공까지 완벽하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자, 지금도 리버스 핸드로 공의 회전력만 네. 다만 이제 저 빨간색 공이 어디로 가느냐. 자, 리버스 핸드로 올라갑니다. 여유있게 득점. 지금 어려운 공들도 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포지션까지 모든 흐름이 지금 김행직 선수한테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 이거는 지금 네, 뻑이 났어요. 네, 부타치라고 하죠. 일목초구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불규칙 그 분리각이 생기면서 그렇군요. 보세요. 딱 치면서 덜컹해요. 네. 가끔 이제 무회전으로 상단 타점을 쓸 때 저 경기가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저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재호 밖으로 득점.
조재호 선수 아직까지는 하이런이 5개. 특유의 그 리듬이 아직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2위 조명호와는 17점. 5큐 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와, 저걸 길게 빼네요. 길어요. 와. 자, 지금 저걸 보통 끌어서 가게 되면은 네, 오히려 짧을까 봐 걱정을 하는데 지금 조지호 선수는 저 두께에서 조공을 휘어지는 각도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스트로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득점이 되지 않으면서 조명우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뒤따라 빠져나옵니다. 짧게 득점. 보통 이렇게 치열한 2위 싸움이 전개되다 보면 2위권 선수들이 점수를 많이 뽑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선두와 가까워지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죠. 빗겨치기로 갑니다. 연속 득점. 현재 흐름대로라면 두 명의 한국 선수가 결승행 티켓을 얻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속단하긴 이릅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직접 내려갑니다. 연속 석점. 지금 브롬달 선수랑 조명호 선수는요 타임아웃도 한 개도 쓰지 않았어요. 네, 그러네요. 자, 지금도 그대로 갑니다. 장축을 두 번 맞추고 보내는데요 들어갑니다. 이 조명우 선수가 올 1년 동안의 성적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이제 어떤 그 실력이 이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것, 네, 안정적인 실력을 갖췄다는 것을 전 세계 모든 클래스들에게 보여주는 해가 되었습니다. 네. 평균 에버리지가 대회 에버리지가 지금까지 다 따져보면은 아마 조명우 선수가 2점이 넘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타임아웃. 자, 여기서 형성이 되질 않는군요. 넉점 붙여가는 조명호. 브롬달 선수도 여기서 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도 길게 돌아서 내려갑니다. 자, 이거는 맞죠? 무조건 맞죠? 대회전 득점. 네. 자, 그 다음 대회전이 나올까 안 나올까? 네, 보고 있죠. 네. 바깥으로 돌리기 좀 헤매하고 네. 자, 빗겨치기로 플러스 시스템 각도를 이용해서 네. 자, 요리조리 각을 재보고 있습니다. 토부현 브롬달.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살짝 큐를 들었죠. 그러면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뒤따라서 빠져나갑니다. 들어가는군요. 득점. 정말 오랜만에 이 득점을 봅니다. 예.
자, 보세요. 저 키스를 빼기 위해서 큐를 들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브롬달 선수에게도 흐름이 찾아올까요? 옆 돌리기. 내려갑니다. 빠질 데가 없죠. 직접 공략 성공. 연속 석점. 아, 흐름이 좀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바깥 되돌리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런 공일수록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득점해야 되고 포지션까지 해야 됩니다. 예. 강하게 갔어요. 공을 끄집어냅니다. 연속 넉점째 토비언 브롬달. 얇게 컨트롤. 자, 그런데 이게 직접 뻗어갑니다. 네, 득점. 연속 5점째 브롬달 선수의 이번 대회 하이런 8점. 토비언 브롬달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기사회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점수를 뽑아내면서 지금 조재호를 밀어내고 3위로 도약을 했습니다. 네. 어제도 8점의 하이런이 살아남을 수 있는 포인트였죠. 그렇죠. 자, 이게 키스가 납니다. 키스가 납니다. 네. 여기까지. 5점 오늘 경기 하이런 뽑아냅니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드림돌은 만들어 놓은 브롬달 선수의 이번 이닝이었어요. 네. 자, 과연 김행직, 조재호, 조명우 어떻게 응답할지. 이번에도 강하게 옆돌리기 성공. 뭐 강약 조절, 회전 조절, 오늘 김영직 선수는 이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돌리기 갑니다. 흰 공 앞쪽으로 빠져나왔고 길게 공략. 길게 벗어납니다. 후반전 이제 100점 안팎에서 점수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김행직이고요. 조재호 선수도 흐름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27분이었죠. 자, 옆돌리기 올라갑니다. 조재호 특점. 다시 3위로 올라서는 조재호. 자, 이번엔 빗겨치기죠. 조재호도 연속 득점. 자, 지금 뭐 네 선수 모두 아주 정말 치열합니다. 예. 네. 어느 한 선수도 지금 물러날 기세가 없어요. 뱅크샷까지 연속 석점. 보통 뭐 한두 선수가 치고 나가면은 다른 선수들은 좀 기가 꺾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네 명의 선수, 나머지 두 명의 선수 뒤쳐주고 있는 조재호 선수와 브롬달 선수도 지금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명우 선수, 뭐 심지어 김행직 선수까지 전혀 안심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조재호 선수와 조명우 선수의 점수 차는 21점. 6개면은 뒤집어집니다. 예. 네.
코너 타고 직접 들어갑니다. 어려운 공까지 풀어내는 조재호 연속 5점째. 넉점을 만들었군요. 연속 넉점째. 이번에 옆돌리기 어떨까요? 이 공까지 들어갑니다. 5점째. 이제 조명우와 더 가까워지고 있는 조재호입니다. 옆돌리기 이번에도 정확하게 내려갑니다. 연속 6점. 조재호의 시간이 왔습니다. 스트로크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 이 공은 키스를 빼면서 그 다음에 내 공의 각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짧게 리버스 엔드 올라갑니다. 7연속 득점. 하이런을 계속해서 새롭게 작성하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오늘 경기 다시 미궁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네. 조재호 타임이 옵니다. 조재호 타임. 붙어있던 레일의 공을 끄집어내질 못했습니다. 7점 하이런. 하하. 저희는 뭐 정말 즐기고만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선수들의 이런 활약에. 좁은 각도 뽑아낼까요? 이게 올라오는 공까지 안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명호 선수가 이번 이닝 조재호 선수의 추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컨트롤은 정말 좋은 컨트롤이었어요. 네, 지금은 확률을 높이는 그런 컨트롤이었는데 뱅크샷이도 올라오는 공 키스. 네. 자, 앞선 이닝 5득점의 흐름을 이어가질 못합니다. 자, 과연 또 이번 이닝에 우리 한국 선수들한테 또 몇 점이 날라올까요? 네. 아우, 고지서가 너무 세요. 본인이 먼저 안 치고 기다렸다가는 네. 앞선 이닝도 8점 맞았고 그전 이닝도 7점. 아, 한국 선수들의 저력이 대단합니다. 사실 지난 한 15년 사이에 많은 한국 선수, 김경률 선수를 필두로 많은 한국 선수들이 도전을 하면서 국제대회 무대를 우승으로 이끌긴 했지만 그래도 이 유럽 선수들, 탑클래스들, 특히 4대 천왕에게 한 수 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길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김행식 선수의 성장, 조명우 선수의 또 급성장, 그리고 이미 이제 한 번씩 증명을 했던 뭐 최성원, 조지혜, 허정환 이런 선수들. 그렇죠. 네. 이 다섯 명이 지금 국제 무대에서는 이미 탑 클래스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믿겨지기. 직접 공략을 합니다. 득점. 자, 이제 조명호 선수와 조재호 선수 단 1점 차. 두 선수는 브롬달 선수가 아웃되지 않는 한 뭐 이 동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코너에 크게 공이 서 있습니다. 득점. 아, 조재호가 드디어 조명을 잡았습니다. 옆으로 대회전. 자, 돌면은 네. 아, 짧은 각도 잘 맞아야죠. 늘어집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득점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달아나는 쪽은 조재호 선수입니다. 아, 경기 정말 재밌네요. 네,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네, 네, 맞고 뺏기는. 예. 네. 그나마 팬들 입장에선 조금 더 즐기실 수 있는 게 1, 2, 3위가 우리 선수라는 점이죠. 그렇죠. 자, 끌어서 안으로. 아, 잘 끌었어요. 집어넣을 수 있겠죠. 연속 넉점 갑니다. 지금 조재호 선수는 압도적인 점수로 국내 랭킹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국내 복식 경기를 휩쓸고 다니는 조재호와 조명호가 현재 한 조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자, 떨어집니다. 짧게 벗어납니다. 넉점. 자, 일단은 이번 이닝에서 조재호 선수가 세 큐 차의 리드를 확보를 했습니다. 조명우가 어떻게 응답을 할지 지켜보시죠. 안으로 대회전. 오, 아, 이게 부족해요. 네, 부족합니다. 네. 조명우, 조재호가 두 이닝 동안 11점을 기록할 때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피드는 좋았는데 두께가 생각보다 너무 얇았어요. 네. 구름다리 여기서 잊혀질지 아니면 다시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지. 여섯 번째 이닝. 너무 많이 밀렸어요. 예, 지금도 많이 밀렸어요. 안 맞았습니다. 두 이닝 연속 공타. 두께가 너무 두꺼웠습니다. 예.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두께보다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예. 자, 이제 김행직 선수의 타석입니다. 지금 김행직 선수도 2위와의 차이도 물론이거든요. 3위인 조명우 선수와의 간격도 8큐밖에 되질 않아요. 네, 김행직 선수도 더 도망가야 됩니다. 예. 자, 계속 공은 열렸습니다. 자, 대회전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공들은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죠. 대회전 출발합니다. 코너 타고 다시 올라갑니다. 일찌감치 박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득점. 다시 100점의 고지를 향해 김행직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안으로 짧게 구사. 3연속 득점. 이번엔 김행직이 달아나는 이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행직 선수의 그 장점이 저런 침착함입니다. 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네, 본인의 경기를 하는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엔 처음으로 월드컵을 두 번을 우승했죠. 예. 조재호가 불이라면 김행직은 물 같아요. 네.
길게 벗어납니다. 썩죠. 김민규 선수가 지금 20대 이제 중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죠. 앞으로 한 25년 정도, 30년 정도 더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토비온 보름달 선수의 기록을 월드컵 우승 기록을 넘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김행직 선수나 조명호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젊은 선수 중에 잘하는 선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현재 2위 조재호 옆으로 길게 뽑아줍니다. 득점. 네. 조재호 선수의 득점포가 이제는 확실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15분. 본격적인 마지막 생존 경쟁이 이어집니다. 자, 회전으로 옆돌리기 붙여갑니다. 연속 득점. 얇게 잘 맞아줬어요 지금은. 네, 얇게 맞아주면서 다시 한번 옆으로 돌리기 포지션이 또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예. 조재호 선수가 많이 도망갈 수 있는 차트인데요. 승승장구하던 조명우를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3연속 득점. 자, 이제 또 6개 차이로 벌렸습니다. 달아나요. 달아납니다. 네, 조명우 선수와는 7개 차이. 지금부터는 어느 선수가 자신의 스트로크를 보여줄 수 있는지 선수들의 담력 싸움 역시 함께 전개됩니다. 네. 자, 안으로 돌리기 짧게가 지금 거의 두 길짜리예요. 예. 네. 아, 왼발건 두 길짜리는 아닌데. 네. 타임아웃. 조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닝. 조명호 선수는 여기서 하나 정도만 와라 하는 표정이에요. 자, 바깥으로 돌리기 짧게로 가네요. 강하게. 자, 떨어집니다. 득점. 아, 쉽지 않았던 공. 타임아웃을 사용해가면서 풀어냈던 조재호 선수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10분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브롬달 선수는 확실히 조금 멀어지고 있고요. 네. 한국 선수들 간의 3파전입니다. 자, 살며시 돌려보냅니다. 6연속 득점. 자, 이렇게 되면 김행직과도 3큐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렇죠. 지금 조지호 선수는 엄청난 지금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후반 시작할 때만 해도 조명호 선수가 치고 올라오면서 이미 승부가 나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예. 아, 조재호 선수가 지금 후반에 지금 자, 왼손 안으로 네. 집어 넣습니다. 또 다시 득점. 7점, 4점, 다시 또 현재 7점. 네. 그 사이에 지금 조명호 선수는 득점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예. 자, 세 이닝 만에 지금 18점을 만들고 있는 조재호입니다. 자, 이 공 들어가면 이제 김행직과 한 점 차. 리버스 핸드. 자, 들어갔어요. 네. 득점. 90점대 선수 두 명이 생겨납니다. 자, 단숨에 한 개 차이. 예. 아. 90점, 89점. 이젠 김행기 선수도 불안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지금 또 어떤 선수가 또 하이런을 날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어요. 네. 이제는 선두 자리에 올라서는 조재호입니다. 자, 준결 두 번째 경기. 아까 첫 이닝 할 때만 해도 선수들이 다 공타를 하길래 왜 이렇게 싱겁나 했는데 기우였네. 네,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예. 네. 자, 득점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조재호 뱅크샷까지 들어갑니다. 하이런 10점. 정말 아름답게. 정말 조재호 타임입니다. 이제 10분 안쪽. 옆으로. 이 공도 들어갑니다. 네, 11점. 어디까지 갈까요? 네.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기세라면 뭐 20점도 거뜬해 보이는데요. 네. 자, 밖으로 돌려서 갑니다. 자, 약간 짧게 떨어뜨려요. 12점째. 조재호 선수의 스트로크가 아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김행직 선수의 경기를 저희가 완벽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완벽을 깨뜨리는 경기력 10석점 네. 갑니다. 조재호. 조재호 선수의 그 큐버는 액션이 나왔어요. 보세요. 아, 이거죠. 네. 조재호만의 세레머니입니다. 자, 아주 냉정하게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방심하지 않고 있는 표정. 횡단. 이번에도 득점. 네. 16점. 자, 조명호를 잡고 김행직을 잡은 조재호. 지금 터키 관중들도 넋이 나갔습니다. 예. 네. 와, 이 한국에서 온 선수들 정말 무슨 당구를 치는 기계인지 로봇인지 컴퓨터인지. 네. 당구를 어느 정도만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아는 선수가 아마 브롬달 선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브롬달 선수들이 지금 엄청 작아져 있습니다. 예. 네. 자, 끌어서 안으로 길게 구사합니다. 또 맞았어요. 이번에도 득점. 15점. 네. 이 득점은 이번 대회의 네. 하이런과 타이를 이룹니다. 자, 지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저런 공들을 저렇게 직접 저렇게 맞춘다는 거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자, 또 됐어요. 또 갑니다. 자, 16점. 대회 하이런. 이 대회 하이런을 경신하고 있는 선수 조재호입니다. 네, 조명호 선수가 15점을 쳤는 조명호 선수 15점 쳤죠. 예. 네, 기원 날린 선수와 함께 지금 관중들까지도 막 긴장을 다 시키고 있어요. 조재호 선수 혼자 빗겨치기. 이번은 어떨까요? 좀 길어 보이는데요. 자, 여기까지였군요. 조재호 16점. 이 대회 하이런을 기록하면서 단숨에 선두로 치고 올라갑니다. 자, 지금 토변 브롬달 선수 몇 점 남았습니까? 하, 브롬달 선수 이제 7점 남았거든요. 네. 조명호가 여기서 7개 만들면 브롬달 선수는 예, 아웃이죠. 아웃이에요. 조명호도 지금 38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단단장으로 갑니다. 자, 올라올까요? 와, 이게 벗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조명호 선수의 득점포가 침묵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조명호 선수가 10번을 치면은 저렇게 빠질 확률은 5%도 안 됩니다. 예. 네. 정말 잘 쳤는데, 야. 남아있는 시간 이제 5분 50여 초.
브롬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네. 토변 브롬달 선수도 뭐 20점 치면은 가능합니다. 예. 네. 자, 빠르게 공격을 진행을 하죠. 두 점. 옆으로 좁혀집니다. 네, 또 됐어요. 석점째. 브롬달까지 득점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번 이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여기서 선수들이 다 한 15점에서 한 20점씩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밖으로 돌아서 내려갑니다. 넉점. 자, 조재호가 한 차례 기적같은 이닝, 16점 하이런 이닝, 또 한 번의 기적을 누군가 만들어낼지. 짧게 떨어집니다. 아, 득점! 정확합니다. 네. 자, 지금은 회전력을 조절해서 네, 컨트롤해야 되는데 토변 브롬달 선수가 정말 아주 정확한 컨트롤이었어요. 역시 난구프리의 대가답습니다. 밖으로 브롬달 마지막 힘을 냅니다. 6점. 뭔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예. 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까 김행기 선수 100점 넘었었죠? 그렇죠. 네. 7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밖으로 돌리기 길게 들어갑니다. 7점. 숨죽이고 지켜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선수들의 경기력이 엄청납니다. 예. 네. 아, 이 공 들어가면 조명우를 최하위로 끌어내립니다. 네. 아까 조명우 선수가 2점대 넘지 않는다고 했나요? 그렇죠. 네. 들어갔어요. 8점. 그렇다면 이번 와. 타임아웃. 자, 여기서 타임아웃. 자, 이번 이닝이 확실히 마지막 이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 지금 후반전 중반부터 득점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지금 뭐 칸이 숫자로 꽉 차 있네요. 예. 네. 저희 기록을 하면서 득점하는 점수를 세고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자, 옆으로 길게 뽑아 줍니다. 여기서 좀 마지막 내려가요. 들어갑니다. 네. 그 득점. 브롬달의 하이런. 와. 토부현 브롬달 선수도 대단합니다. 명불허전. 이제 두 자릿수 하이런 도전. 빨간 공 여유있게 넉넉하게 기다립니다. 10점째. 네. 자, 저 노란색 공이 어디까지 오느냐. 자, 핸드릭 아들이죠. 예. 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버지 마지막까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10점 쳤어요. 하지만 아직 9개가 더 필요해요. 브롬달이 김행직을 잡기 위해선 9개가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 타임아웃 요청. 마지막 이닝에 무섭게 집중하고 있는 토비온 브롬달입니다. 자, 짧은 쪽 바깥으로 돌리기. 네, 생각보다 회전력을 좀 많이 써야 합니다. 시간은 여유가 있어요. 시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반응 볼까요? 자, 내려갑니다. 자, 들어갔어요. 됐죠? 와. 이게 브롬달입니다. 네, 관중들은 토비온 브롬달 선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이 마지막 이런 순간에도 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몰라요. 브롬달도 모르고 조명우도 모릅니다. 옆으로 대회전. 자, 이게 직접 맞아야지 됩니다. 그렇죠. 11점. 12점이죠. 네. 득점을 너무나 순식간에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김행기 선수는 지금 당구 친 지 며칠 된 느낌일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조재호 16점, 브롬달 12점. 옆으로 길게. 자, 또 맞았어요. 또 들어갑니다. 13점. 아무것도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서바이벌 3 쿠션 마스터즈 현장입니다. 다섯 개 더 치면 아, 여섯 개죠. 예. 여섯 개 더 치면은 네. 빗겨치기. 자, 이게 부족해요. 벗어납니다. 브롬달 선수의 와. 마지막 투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이런 16점. 아, 토비온 브롬달 선수, 네, 회전 조금 부족했네요. 네, 야, 그래도 거기서 10석점 차리가 나오네요. 네, 브롬달이 이 이닝을 혼자서 마지막 이닝으로 만들어냈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김행직 선수가 테이블 근처에 서 있습니다. 김행직 선수는 지금 아까 100점이 넘었는데 60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몇 점을 맞은 겁니까? 29점 맞았죠. 그거 빼놓고도 그 전에 조재호 예. 선수에게도 뭐 7점 4점 맞고 네. 와. 자, 빗겨치기 어떨까요? 야, 집중력이 살아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는 아까 110점을 훌쩍 넘었는데 다시 또 90점대로 떨어졌어요. 와, 정말 언빌리버블한 게임입니다. 예. 이곳이 바로 눈뜨고 코베 있는 그곳 서바이벌 3 쿠션 마스터즈 현장입니다. 길게 뽑아줍니다. 연속 득점. 지금 조명호 선수는 아, 믿어지지가 않네요. 네. 예. 단 3큐 공탁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황이 좋았어요. 맞아요. 지금 그 3큐 공타 그 사이에 지금 한 몇 점을 맞은 거예요? 지금 36점 40점 50점을 맞았죠. 네. 50점. 예. 와. 50점. 와. 자, 일단은 김혜식 선수 현재 2위. 진짜 3이닝 사이에 50점 맞았네요. 예. 네. 자, 일단 이렇게 되면 조재호 선수의 결승 진출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조명호 선수가 역전을 한다고 해도 2위 자리 확보. 자. 자, 마지막 횡단 들어갔죠. 내려갑니다. 네. 득점. 조재호 선수가 현재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조명우와 김행직의 차이를 보면 52점, 13큐 차거든요. 네. 이제 남아있는 관전 포인트, 조명우가 마지막 이닝 몇 점을 만들 것이냐.
조명 선수 이번 대회 하이런이 지금 15점이죠? 예. 네. 와, 네. 아, 지금 안 들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김행직 선수도 사실은 내심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지금 16점, 13점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또 조명호 선수의 공격력이면은 자 한번 보죠. 큰 어려움을 맞은 조명호입니다. 들어갔어요. 네. 이 위기를 만약에 넘어선다면 조명호 선수 정말 선수 생활하는데 유의미한 자양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정도의 점수 차면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점수 차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곳 서바이벌 마스터스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김행직은 7점이 필요한 순간 7점을 쳐서 이곳 준결승 자리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무려... 조명우에게 필요한 점수는 일단 13점. 네. 김행직 선수와 어제 세미 세영도 선수 점수차는 26점 점수 차였어요. 예. 여기까지군요.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재호 그리고 김행직 정말 멋진 준결승 경기를 보여준 두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경기였어요. 아 저 기록 지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카메라에다 놓고 보여드려야겠어요. 이거는. 아 정말 슈퍼맨이 돌아왔고요. 김행직 뭐, 선수의 엄청난 정확도. 김행직 선수가 지배했죠? 지금 전반에 1, 8, 10, 2, 4. 네, 총 25점을 쳤고 8이닝 예. 동안 후반전에도 5점, 5점. 10개를 쳤죠. 10점. 예. 자 조지호 선수는 후반전에만 지금 제가 개수를 세기도 힘들어요. 후반전에만 16, 4, 30개 쳤어요. 20, 30개 예. 쳤네요. 와 7이닝 동안 대단합니다. 사람입니까? 예. 야. 정말 저희들의 상식으로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준결승전이 1, 2경기 모두 펼쳐졌어요. 지금 조명호 선수가 후반전 3이닝까지만 해도 아주 안정적인 2위였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나머지 4이닝 사이에 총 몇 점을 맞았냐면은 50점 넘게 맞았습니다. 진짜 50점 예. 넘었네요. 30점, 36점, 그 다음에 18점. 와. 자, 아, 54점 맞았네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네. 이곳 서바이벌 3쿠션 마스터즈. 이제 결승전 4명의 주인공이 결국은 확정이 됐습니다. 네, 한국 대 벨기에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 조재호, 김행직 선수가 준결승전 두 번째 조에서 생존하면서 앞